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 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석이조 점자 우리말 퀴즈. 자, 뭔데 일석이조냐? 하나는 우리나라 말, 우리말을 익히는, 특히 우리가 점역교정사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단어를 이 사전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퀴즈로 익혀보는 시간.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한 답을, 답을 점자로 보여드릴 겁니다. 답을 점자로 보여드리고 그 점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자, 여기서는 퀴즈는 세 문제가 나가는데 셋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점자는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것은 제가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1번의 단어는요, 부사입니다. 사음절짜리 낱말이죠. 사음절짜리. 자, 어떤 거죠? 어떤 물건을 도구나 기계 따위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자꾸 자르는, 자르거나 베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 때 쓰는 말이죠. 자, 여기 예문 나오죠? 신문이, 그다음 빈칸 오려져 있었다. 자, 언뜻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힌트 나오죠? 야, 힌트. 자, 그러면 힌트. 자, 1번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답의 끝음절과 같고요. 또 1번의 끝음절이 3번의 두 번째 음절과 같다. 이게 하나 힌트니까 힌트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도 부사입니다. 부사 역시 사음절짜리죠. 자, 이거는 주로 못하다, 안타,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이제 쓰이는데, 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모양, 이럴 때 쓰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빗속에 갇혀, 빈칸 못하게 되다. 그러한 건데, 여기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말이 될까요? 자, 그다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도 부사인데 이번에는 삼음절짜리입니다. 자, 매우 두껍게. 자, 매우 두껍게라는 의미를 가진 삼음절 부사인데, 자, 예문 볼까요? 날씨가 추우니 옷을 빈칸 입고 나가거라. 자, 나름대로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자, 첫 번째 1번의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두 번째 음절의 끝음절과 같다. 그 다음에 1번 정답의 끝음절이 3번 정답의 두 번째 음절과 같다. 자, 이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답은 점자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